중학교 2학년 시사학 교과서 1과 본문 직전 보충 들어갑니다. My new body, 나의 새 친구, March 3rd. 자, third를 three라고 쓰면 안 되고 서술로 써야죠. 자, the third, March the third, the March third 상관없어요. Today is the first day of school. 오늘은 학교의 첫날이었어요. 자, 서수네. 서수는 순서를 말하는 거지. 이럴 때는 항상 앞에 덜을 써야 된다. 왜냐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수는 첫 번째 날이다. My homeroom teacher,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자, 이거 시험에 나올 강력한 후보. 이거 서술역감이지. 시작. 나를 상우랑 짝지어 주셨습니다. Paid A up. with B 뭐 이렇게 해가지고 A와 B를 짝지어주다 이런 거야. 원래 pair 그러면 무슨 뜻이야 이게? A pair of shoes 그러면은 무슨 뜻이야? 이거 있잖아. A pair of shoes 그러면 한쌍 이런 뜻이잖아. 근데 이 pair이 여기서는 동사로 짝지어주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적어놓으면 될것 같아. 자 신발 한쌍 그랬을 때는 A pair of.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짝지어주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다. He's my partner. 그가 나의 파트너입니다. 질문.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아? 짝지어 주신 거는 과거지. 과거에 짝지어 주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워즈가 아니라 왜 이제 썼어? 왜 워즈라고 안 쓰고 이제 썼을까? 과거에 짝지어 주셨으면 그는 나의 파트너였습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어째? 그 지금도 파트너야, 그치? 현재 사실, 습관, 반복 이런 거는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된다. I didn't like him. At first, 처음에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Because 왜냐하면 걔가 너무 shy해서. 여기서 so는 매우란 뜻이지. 자, because가 되게 중요해. Because는 뭐 때문이지. Because 뒤, because of 뒤에는 뭐 나온다? Because of 뒤에는 명사가 나온다. 또는 동명사가 나온다. Because 뒤에는 뭐 나온다? 문장이 나온다. 그래서 because와 because of를 바꿔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게 중요하다. 그가 너무 샤이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앞에 주저리 과거네. 디든트. 돈트가 아니라 디든트지. 그럼 종속줄도 뭐 써야 된다? 과거. 시제를 일제시켜줘야 되지. 자, I try to talk to him. 야, 여기 중요한 거 나왔다. Try.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무슨 뜻이다? to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이야, 그치? try 다음에 ing가 나오면 무슨 뜻이다? 자, 한번 시도하다, 한번 해보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는 talk to.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to는 뭐고 앞에 있는 to는 뭐야? 앞에 있는 to는 to 부정사지, 뒤에 있는 to는 뭐야? 전치사지. 전치사 뒤에는 뭐 나온다? 명사 나온다. 그리고 말이야, 나한테 말해라 영어로 할때 무슨 me? tell me. 나에게 말해라 그럼 무슨 me? talk to me, 그치? 그래서 speak도 뭐 나온다? speak도 to 나오지. 텔만 전치사가 없이 톡이나 스피크는 꼭 전치사 투가 나와야 된다. 누구에게라는 뜻이지. 누구에게 말하다. 그래서 여기 투가 앞에 있고 뒤에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된다. 자, 나는 그에게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아, 노력했어. But 그런데 자, but이 중요해. But 요 자리에다가 end 쓰면 안 되겠지. 근데 노력은 했는데 걔는 말을 하지 않았지. 상반된 구조네. 당연히 그럼 but이 들어가 있지. 자, he never said a lot. 많이 말하지 않았다. 자, 앞에는 뭐야? 과거. 앞 뒤에도 과거. 시제 일치시켜줘야 돼. 그리고 여기도 과거여야지. 그는 spoke. 말했다. So quietly. 조용하게 말했다. 근데 있잖아. 조용하니 quiet야. 여기 왜 quiet 쓰지 않고 quietly를 써야 돼? ly를 왜 붙여야 됐지? 이유가 뭘까? 지금 누구를 수식하고 있니? quietly가. 동사를 수식하고 있지? 동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여야 돼. 그래서 ly를 꼭 붙여줘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never. never은 절대 뭐뭐 아닌, 결코 뭐뭐 아닌이라는 빈도부사야.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동사 앞에, 또는 조동사나 비동사일 때는 뒤에, 조비디, 일앞 이렇게 온다 그랬지? I couldn't hear. 나는 들을 수가 없었다. What he was saying. 100%. 7번을 감히 100%라고 말한다.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들을 수가 없었다. 그가 말하는 것이지. 자, what 봐봐. 여기다가 what을 지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엉뚱한 뭘 써줘? that을 쓴다. 그럼 맞을까 틀릴까 고민해야 돼. 왜 그러냐? 봐봐. what이랑 that이랑 똑같이 뭐야?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뜻은 뭐뭐 하는 것이야. 근데 what은 관계대명사고 that은 접속사지. 똑같이 앞에 선행사가 오지 않아. x what 뒤에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불완전 문장. 그 접속사 앞에는 선행사가 오지 않아. 뒤에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X 접, 완. 그래서 뜻은 전부 다 하는 것이란 뜻인데, 이두 개를 생각해야 돼. 자, 뒤에 봐. 뭐가 나와 있어? 주어, 동사, 무엇을 말한다. saying의 목적어가 없잖아. 불완전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앞에 here은 동사하고 명사 아니잖아. 그래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네? 그러니까 X 와 불이 돼야지. X 접안이 아니라, 대시 아니라 what을 써야 된다. 오케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근데 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 선생님, 근데 여기가 관적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또 한번 얘기할게. 자, what. 이제 what이 있어. 근데 what이 의미가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어. 하나는 의문사. 그다음에 하나는 관계대명사로 쓰일 수 있어. 그지? 선생님, 근데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쓰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의문사로 쓰일 때는 무엇이란 뜻으로 쓰이고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뜻이 쓰여. 근데 문제가 있네. 의문사나 관계대명사 전부 다 무슨 절? 명사절이야. 구조가 똑같아, 구조가. 다 명사절 이끌어. 그래가지고 얘가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헷갈릴 수 있어. 자, 이건 이제 관계대명사랑 접속사의 관계고 잘 봐. 나는 그가 무엇하고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도 말 되잖아. 여기선 지금 뭘로 보고 있냐면 의문사로 보고 있어. 상관없어. 의문사로 봐도. 만약에 관계대명사로 보면 그가 말하고 있는 것 들을 수가 없었다. 말 되지. 그리고 의문사로 봤을 때 무엇을 말하고 있다 해도 말 이해가 되잖아. 그러나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하니까 어디가 더 가까워? 궁금하지? 뭔지 몰랐다는 얘기니까 의문사로 보는 게 좋겠지? 그랬을 때 얘는 의문사야. 의문사일 때는 항상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야. 그러니까 얘가 의문사고 그다음 뭐 나와야 된다? 주어 나와. 그다음 뭐 나와야 된다? 동사 나와야 된다는 거. 의문사, 주어 동사를 생각하면 돼. 그럼 생각해 봐. 어떨 때는 관계대명사 와시고 어떨 때는 의문사인지를 조금 구분하는 것도 괜찮겠지?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지우고. What a boring boy. 야, 이것도 강력한 후보. 왜냐면 감탄문. 감탄문의 what은 무슨 뜻이니? 정말 매우 뭐뭐하구나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 what을 감탄문은 두 가지지. 시작. How 형주동? What a 형명주동 기억나? How 형주동? What a 형명주동. 그렇지. 그래서 감탄문 느낌표를 딱 쓰는 거야. 정말 뭐뭐하구나. 정말 뭐뭐하구나 이런 뜻이야. 그런데 명사가 있으면 뭐 쓴다? What을 쓰고. 명사가 없고 형용사만 있으면 뭐 쓴다? How만 쓴다. 여기 지금 관사 있고 명사 있잖아. 그래서 요 자리에다 how 쓰면 돼야 안 돼. 여기다 how 쓰면은 완전 틀린다. 괜찮니? 그래서 여기다 꼭 what을 써줘야 된다. What a boring boy. 와, 자, 됐니? 게다가 또 시험에 나올 초강력 후보, 이 보링이야. 선생님, 사람일 때는 이디래매요. 사람일 때는 이디, 사물일 때는 ing쓰래매요. 그리고 사람인데 여기에 볼드 안 쓰고 왜 보링 썼냔 말이야. 볼드는 뭐야? 지루하게 느낀 소년이고, 보링은 지루하게 하는 소년이야. 됐지? 여기서 뭐야? 애가 참 사람을 지루하게 하는 애란 얘기지, 지루함을 느낀 애란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보링이야. 시험에 나올 또 하나의 강력한 후보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saying. 그가 무엇하고 말하고 있는지. 여기 saying은 동사 원형이 ing 썼네? 동사 원형이 ing면 둘 중에 하나네? 동명사 아니면? 현재분사지. 여기선 뭘까? 동명사야? 현재분사로 해석하면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이고, 동명사로 해석하면 뭐뭐 하는 것 이란 뜻이잖아. 어느 거야?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들을 수가 없었다잖아. 그가 뭐야? 현재분사지. 동명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보링은 뭐야? 지루하게 하는 현재분사의 동명사야. 현재분사지. 현재분사. 분사 분사. ing 붙이면 뭐뭐 하게 하는, ed 붙이면 뭐뭐 하게 된 분사라고. 그러니까 얘도 분사고 얘도 분사라고. 오케이? 중학교 2학년은 분사가 굉장히. 자, I think my school life will be boring too. 나는 내 생각에 나의 학교 생활이 좀 지루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내 학교 생활 또 역시 지루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앞에가 주어 동사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목적어? 문장이 목적어 속에 들어갔네? 이런 걸 무슨 절? 명사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가 보여야 돼? 여기 사이에 뭐가 빠진 거야? 대시 빠진 거야. 여기 대스 써야 돼? 왓을 써야 돼? 대도 뭐뭐 하는 것, 왓도 뭐뭐 하는 것. 뜻이 같아. 대 써야 돼. 왜? 시작. X 왓? 불. 얘는 뭐야? X 첩 완. 지금 완벽한 문장 나왔잖아. 완벽한 2형식 동사, 2형식 문장 나왔잖아. 그러니까 왓을 쓰면 안 되고 대스를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목적절을 이끄는 대스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보링이 나왔어. 왜 보링이 나왔어? 지루하게 느낀 거야? 지루하게 될 거야? 지루하게 하는이지? 지루하게 하는이라는 현재분사야? 동명사야? 현재분사야? 얘는 사물이잖아. 사물이니까 이제 ing 쓴 거야. March 10th. 10에다 뭐 붙여? th 붙여야지. 날짜니까. In school today, 오늘 학교에서 we had an English speech contest. 우리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다. 있었다. have 아니라 had 써야지.
이거 외워내야 돼. 내가 놀랍게도 란 뜻이야. To my surprise. 너가 놀랍게도 그러면 to your surprise. 여기다 소유격 쓰는 거지. 그가 놀랍게도 그러면 to his surprise. 상어 won first prize. 상어가 1등상을 탔다.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한 단어로 써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시작. 여기 적혀 있네. surprisingly. ly 붙여서 amazingly 이렇게 쓸수 있어. 자, won은 뭐의 과거형이야? win의 과거형이지? 오케이. 자, 가자. I couldn't believe it.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왜 믿을 수가 없었다? 상호가 아까 뭘탄 거야? 1등상을 탔잖아. 상호가 상탄 거, 그를 is로 받은 거야.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왜 can't가 아니라 couldn't야?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믿을 수가 없었다. 자, 근데 믿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지 않니? I can't believe it. 여기 나와 있지? Unbelievable. 뭐, incredible. 자, 이런 거 전부 다 외워놨으니까.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I couldn't take part in the contest. Take part는 가장 강력한 후보야. 수거 중에서.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지? 이거랑 바꿔 써라 그러면. 시작. Join을 쓰다든가. 여기 위에 다 나와 있네. 그 다음에 뭘쓸수 있다? Participate. 스펠링도 잘. Participate 뒤에는 꼭 in을 붙여줘야 돼. Join 다음엔 전치사 필요 없어. A에 가입하다 그러면 그냥 Join A고 얘는 Participate in A. 그래서 조인은 전치사 필요 없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전치사가 있었어 지금. 자, 그 다음에 자 뭐라는 거야? 나는 그 컨테스트에 참여할 수 없어. Because 왜냐면 speaking in public is too stressful for me. 자, 봐봐. Because네 접속사네. 접속사 뒤에는 뭐 나와야 된다? 부사절 이끈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와야잖아. Speaking in public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얘가 is가 동사. Too stressful for me는 보호자라 그지? 자, 질문. 주어 자리에 ing 얘는 현재 분사의 동명사야? 동명사지. 이 동명사는 뭐랑 바꿔 써도 돼? To speak. 주어 자리나 보호 자리는 동명사나 to 분사 다쓸수 있다. 괜찮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돼, 나에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문제 추세인데, 비동사 뒤에는 뭐 나와야 돼? 형용사 나와야지. stressful에다 ly 붙이면 안 되지.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나와야지. 부사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아, 부사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ly 붙였나, 안 붙였나 잘 봐야 돼? 오케이. 자,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였다. 자, was 상어 not afraid? 자, was. be 주지? 모든 의문문의 어순이 뷰주 아니면? 조주동. 상어는 두렵지 않았을까? 뭐가? 뒤에 뭐가? 사람들 뒤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렵지 않았을까? 그래, afraid of. 여기에 뭐가 빠진 거야? speaking in public이 빠진 거야. 알겠지? speaking in public. 다 외우고 있지? 나는 나 스스로,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자, 질문. 여기 myself라고 안 하고 me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주어랑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어랑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애면 무슨 대명사 쓴다? 제기대명사 써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 그래가지고 me라고 쓰면 안 되고 myself 써줘야 돼. 오케이. March 15th. 3월 15일. 3월 15일은 과거야, 현재야? 지나간 날이지. 과거지. 과거이니까 오늘 잉글리시 영어 수업에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다. 앞에가 주어네? 뒤에 목적어네? 그런 같은 사람이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를 꼭 써줘야 되는 거야. ourselves지. with our partners.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뭐에 관해서 얘기했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어. 자, 그다음에 또 전치사 되게 중요하지. 뭐에 관하여 얘기한 거야? 누구와 함께? 우리의 파트너와 함께. 자, 이런 전치사 조심해야 돼. talk은 뒤에 전치사가 꼭 있어야 명사가 목적어가 올수 있는 거야. 상호는 꿈을 꾼다. 자, dreams of야. 전치사 나왔네. 전치사 뒤에는 뭐 나온다? 동명사. 동명사야. 현재 분사가 아니라 뉴스캐스터가 되는 것 꿈을 꾼다. 근데 왜 이제야? 지금 이거 우리가 얘기했잖아. 과거에 얘기하고 이거 일기잖아, 일기. 3월 15일에 있었던 얘기인데 왜 여기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왜 현재 시제야? 꿈을 꾸는 건 아직도 꿈을 꾸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 현재 일반적인 사실이지. 그래서 여기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 그리고 또 여기 he practices. 여기도 현재 시제네. 옛날에 연습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많이 연습한다. 그는 그 연습한다. speaking in English 영어로 말하는 것도 연습한다. 질문. 여기도 지금 현재 시제를 쓰고 있네. 옛날 얘기 15일 날 얘기하는데 왜 그래? 이것도 현재 사실에? 이거 시제일체 예외 현재 사실. 뭐 얘는 원래 뭐 하는 애야? 연습하는 애지. 어제도 연습하고 내일도 연습하고 이런 느낌. 자, 그래서 현재 일반적인 사실이나 습관 반복은 현재 시제를 쓴다. 지금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practice 다음에 뭐 나온다?
ING는 현재 분사의 동명사야. 동명사지. 현재 분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연습하고, 그리고 또뭐 하는 거 연습한다? 또 동명사네? 그는 영어로 말하는 것도 연습한다. 그지? 자, 그래가지고, in public, in English. 영어로는 in English야. 자, 이번에 that's why가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That's why. That's why는 뭐랑 비슷하다? That's because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자꾸 애들이 혼동하는데 that's why 뒤에는 뭐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That's why 앞에는 원인이 나와. 예를 들어서 너가 이뻐. You are pretty. That's why. 그래서 I love you. 너를 좋아해. 근데 that's because는 앞에가 결과야. I love you. 왜냐하면 네가 이쁘기 때문에. That's because you are pretty. 그래서 이유 원인이 뒤에 나와. 그래서 생각해봐. That's why랑 that's because를 바꿨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겠지. 왜냐? That's why 이걸 지우고 여기다 because를 잠깐 써놓는다. 그럼 틀리는 거야. 왜 틀려? 왜? 잘 봐. 그래서 그가 스피치 컨테스트에 1등 했다지. 이건 뭐야? 결과지. 뭐 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잖아. 연습을 하는 원인 때문에 그 결과로 1등을 한 거잖아. 우승을 한 거잖아. 아니, 여기 대충 because가 쓰면 안 되고, 대충 why를 써야 될거 아니야. 그지?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이상하지? That's why. 여기는 왜 was가 아니라 is야? 여기는 과거 시제 썼잖아. 주절이 지금 현재형이야. 상관없어. 주절이 현재형이면 뒤에 무슨 시제 써도 상관없는데, 주절이 과거일 때만 종속절의 과거를 써야 되는 거야. 자, 아무튼 그리고 그게 지금 열심히 연습한 것이 그 스피치 컨테스트에 우승하게 된 결과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이잖아. 그지? 이런 거는 현재 시제를 써야겠지. That was why가 아니라 that is why라고 해야겠지. 그지? 그 원인이 변하지 않잖아. 영원하잖아. 그는 여전히 샤이하다. 수줍어한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수줍어한다. 여기 스틸인 뜻이 뭐지? 여전히, 오케이. 근데 이 여전이란 뜻도 있고, 뭐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는 이런 뜻도 있고, 잠잠한, 조용한,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스틸은. 그리고 이 스틸이나 헷갈리면 안 돼. 이건 훔치다의 스틸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 now understand. 나는 지금 이해한다.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 의문사, 주어, 동사. 항상 의문사, 주어, 동사를 기억해야 돼. 근데 was하고 he를 바꿔가지고 was, he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래가지고 왜 그가 그렇게 조용했는지 이해한다. On the first day, on the first day of school, 학교 첫날에. 자, 학교 첫날은 날짜지. 요일이나 날짜 앞엔 전치사 뭐 쓴다? 전치사 뭐 쓴다? on 쓴다. 날짜잖아. 요일이나 날짜는 기억나지? 요날. on. 기억나지? I told 상호, 나는 상호에 대해서, 나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했대. 뭐에 관한 스트레스야?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에 관한 나의 스트레스지? 그래서 뭐뭇에 관하여 그럴 때 전치사 about을 써야 되는데 on을 썼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on 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on은 전치사니까 뒤에 뭐 나와? 동명사. 기억나지? 동명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는 친절하게 나에게 줬다. 팁을. 뭐에 대한 팁을 줬냐면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 관한 팁을 주었다. 자, 그래서 요거 말이에요. 요거. 관한 팁을 준 거지? 자, 그러면 기버 팁온 그러면 뭐뭇에 대한 조언을 주었다라는 뜻이야. 굉장히 중요하네.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굉장히 중요하고 있지? 자, 여기 봐봐. 이해하는 건 언제야? 현재, 지금 이해하는 거고. 걔가 조용했던 건 옛날이지? 과거. 주절이 현재형일 때는 종속절에 아무 시제나 다 써도 돼. 그러나 주절이 과거일 때만 종속절에도 과거나 과거 완료 써야 된다는 게 시제 일치야. 주절이 현재일 때는 뒤에 아무거나 써도 다 된다. 말 되기만 하면.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질문. 여기가 누가야? 수유동사지? 미가 누구야? 사람. Keep some conversation on it. 아, overcoming it. 그러면. 사물이지? 그럼 자리를 바꾸면. 만약에 미를 뒤로 보내. 그럼 미가 삐져가지고 누구 데려와? 전치사 데려오는 거 알지? 오케이. Give tips on overcoming it to me.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 팁, 뭐, 이렇게 쓰든가. 됐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Thank you, 상호. You are really good buddy. 이 buddy는 친구를 말하는 거야. 헷갈리지 않도록. 너 정말 좋은 친구야. 자.